안녕하십니까. IOWGCA 글로벌 총무장 이호승입니다. 2021년 12월 30일 발행된 IOWGCA IGC 레귤레이션 서적을 근거로 개최한 제1회 탄소배주권 국제표준화와 동북아 내몽골 총부 운영 최고회의 안건에 대하여 최종 결의된 내용을 공표 드리겠습니다. 문서 번호는 IOWGCA NA2022-0107-0015입니다. 수신은 IOWGCA FDEVM 카운실, IOWGCA 기후환경 헌법 근거 포괄적 지식 재산권자 규정으로 원 수신 내용입니다. 참조는 IOWGCA IGF 뱅크, 글로벌 뱅크, IGC 뱅크, 12 대표부, 14 글로벌 본부, 72 지원기구, 연구원, 8대륙 WHQ 등으로 참조로 되어 있고, 발신은 IOWGCA 노스 이스트 아시아 WHQ 최고 집행이사회에서 발신된 내용입니다. 제목은 IOWGCA 동북아 세계총부 최고 집행이사회 제1차 회의 결과 보고 및 결의권에 대해서 설립위원 집행이사회의 결의를 요청한 안건입니다. IOWGCA 동북아 세계총부, IOWGCA 로스이스트 아시아 WHQ 최고 집행이사회 의장 겸 대표 곽연롱은 IOWGCA 동북아 세계총부 제1차 최고 집행이사회 회의 개최에 대한 안건으로 회의 소집 시청한 IOWGCA 동북아 세계총부 최고 집행이사회 회의록 문서번호 IOWGCA 20211224-004에 대하여 IOWGCA 회의록 075에 따라 IOWGCA 동북아 세계총부 집행이사회 의장 및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다음과 같이 회의 진행을 하였으며 만장일치로 동의한 후 회의 종료된 내용을 IOWGCA 지식재산권자이자 발명자인 설립위원 집행이사회의 결의 요청안 안건으로 다음과 같이 기록하여 보고를 해왔습니다. IOWGCA 설립위원 집행이사회는 IOWGCA 기후환경 헌법 포괄적 범위의 지식재산권자 자격과 유럽 의장단 대표 및 대륙별 설립위원 집행이사회 의장 자격으로 중국 공기업 등과 국제 협약된 합작 법인의 설립위원 집행이사회 의장단 자격 및 중국 의장단 대표 자격으로 화상 통화로 참여를 하였습니다. 다음, IOWGCA 동북아 세계총부 최고 집행이사회에서는 본 이사회는 국제조직인 IOWGCA 기후환경헌법 및 회의록 7호에 근거하여 회의 소집을 허가를 받은 후 아래와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기 진행을 하기 전 중국 정부 외비관리국에 특수기구 연합으로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는 외비코드를 허가받았으며 기권을 근거로 해룡장성에 법인 등록을 완료한 다음에 기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 기간 및 장소는 회의 날짜는 2022년 1월 4일부터 1월 7일까지 진행하였으며 출석 인원은 총 인원 20명, 정부 인원 10명이 참석하였으며 회의 장소는 IOWGCA 국제녹색기업산업연맹 세계본부입니다. 국제녹색기업산업연맹 세계본부는 IOWGCA 기후환경헌법을 근거로 한 모든 문서를 가지고 중국 중앙정부의 허가를 받은 건입니다. 회의 장소에 대한 하얼빈시 항방구 창장루 1069번지 베이다 황창 신창업 빌딩에서 개최를 하였으며 회의 안건 및 세부 안건은 회의 안건에 대한 부분은 IOWGCA 동북아 세계총부 산하 국제녹색기업산업연맹 및 동북아 내몽골 할빈총부, 검인증총부 등의
운영 개시를 위한 IOWGCA 동부가 세계총부 최고집행이사회의 제1차 회의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세부 안건에 대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IOWGCA와 국제협약된 중국 중앙공기업 북대호항 및 중앙공기업 북대호항은 중앙공기업에서 이하 800개 그룹사를 관리하고 있으며 및 러시아, 중국, 몽골 합작된 1대1로 원벨트 원노드 국제금융지역이 포함된 IOWGCA 동부가 내몽골 하얼빈 총부 및 산하 IOWGCA 동부가 내몽골 하얼빈 검증 인증 총부 국제협약 및 운영 시작을 알리는 선포식을 거행하였습니다. 하얼빈 내몽골 부분은 러시아와 몽골과 중국이 정상들이 합작돼서 설립된 법인입니다. 이 법인에 대한 부분들은 러시아는 유럽에 속해 있는 부분이고 중국은 중국 동북삼성을 통해서 동북삼성의 기업 ICC가 중국 다타 지역에서 동부가 17개 정부 17개 연방 연맹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중국 및 전 세계 국제 녹색 기업 산업 연맹인 IOWGCA 국제 녹색 기업 산업 연맹 국제 협약 및 운영 시작을 알리는 선포식과 세 번째, IOWGCA 기탁된 법인으로 운영되는 중국 중앙정부 탄소 신용 표준화 관련 기관인 북경 탄소환 신용 관리 유한 공사와 국제 협약 및 운영 시작을 알리는 선포식. 네 번째, IOWGCA 국제표준 탄소배출권 관리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국제 공문을 시작합니다. 중국 정부 탄소배출에 관련된 분류코드 표준화에 대한 국제표준 녹색 인증 ISGC인 IOWGCA IGC 국제표준 녹색 분류코드 및 국제표준 녹색 탄소배출권 분류코드 대중소 세세 분류에 대한 교육 및 업무 시작. 다섯 번째, IOWGCA IGC 국제표준 녹색 검증 인증 교육 및 업무 시작. 여섯 번째, IOWGCA 국제 녹색 기업 산업연맹 제1차 11개 국제 녹색 기업 국제협약 및 국제표준 녹색 기업 인증 진행을 하도록 하였으며, 일곱 번째, IOWGCA 동부가 세계총부 멤버 임명식과 여덟 번째, 위 범위에 대한 운영은 4차원, 6차원 코드 운영 방식과 기 개발은 이미 4차원, 6차원 코드 방식은 개발이 완료되어 되어 있습니다. IOWGCA 국제 협작된 인공위성 관련 법인의 협력을 통한 양자 통신 기술을 등을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포괄적으로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아홉 번째 제2차 IOWGCA 동부가 세계 총부 최고 집행이사회는 푸첸성의 IOWGCA에서 법인으로 등록한 법인을 근거로 샤먼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보고된 의안의 건에 대한 표결은 20명 찬성에 반대는 없습니다. 왜 헤이롱장성에서 총 30명까지 그 코로나 바이러스 건 때문에 모집을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30명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 관련자들이 유치로 해서 20명이 참여하였다 합니다. 결과 보고 IOWGCA 동부가 세계총부 수석대표 곽연홍은 IOWGCA 헌법 제1호 제7호에 따라 회의 결의를 요청하였으며 참여인원 만장일치로 결의 완료하였고 위 결의 내용과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위원장과 위원은 다음과 같이 서명하였습니다. 이상 제1차 IOWGCA 동부가 세계총부 최고 집행이사회의 모든 안건에 대하여 IOWGCA IGC 규정 1부터 1100에 의하여 결의 완료되어 있기에 IOWGCA 동부가 세계총부 수석대표 곽연홍은 운영 시작을 알리고 2022년 1월 7일 폐회를 선언하였습니다. 첨부 자료는 IOWGCA 동부가 세계총부 최고 집행이사회 회의록과 회의 식순, 회의 동영상 및 사진 자료, 국제협약서 스캔을 하여 보고하였으며
보고를 하였으며 보고된 건에 대한 사진 첨부 자료와 이 자료를 근거로 설립위원 집행이사회 외 12 대표부 14 본부 72 지원기구 연구원 CCGI 지지지 관련 집행이사회 최고이사회는 참여하여 만장일치로 결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설립위원 집행이사회이자 지재권자인 IOWGJ FD 이벤 카운실에서도 결의를 완료하여 기획권에 대한 건을 만장일치로 결의하였음을 영상을 통해서 결의해서 발송드립니다. 지역 이상 결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